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감염을 우려해 대면 모임을 삼가면서 대신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이나 강좌 강의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단들의 성격 해석이나 특히 종말론 강의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CBS 토론에서는 온라인에 만연한 이단들의 활동,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부모. 네? 아담이 인류의 첫 사람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아담의 부모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세계정부 인나비의 그런 더럽고 착한 집과 착한 괴계들이 지금 우리에게 왔으며 더 심각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은 하이드로겔이라는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에는 나노기술과 나노봇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때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이단 사이로 이끄는 홍보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결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저희 토론 제목을요. 온라인 점령. 점령이란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종말론과 이단들이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두 분께서 평소 온라인들을 접하실 때 최근에 이런 이단들의 온라인으로 진출 혹은 점령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고 느끼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단들이 포교하면서 한 달에 한 1만여 명 정도가 미혹되어지는 추세였고요. 1년이면 12만 명 정도. 그리고 이단 피해자들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 대면 포교도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포교가 이 불특정 다수로 해서 굉장히 확대 확산되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전보다의 그 문제의 심각성은 좀 더 크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의 그 이만희 교주도 최근에 이 모략에서 오픈, 대면에서 비대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포교의 방법을 바꾸라라고 지시했을 만큼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호기로 삼고 활동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시나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종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건전한 종말론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1992년 10월 휴거 소동 있었지요.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 그날과 그때를 자기들만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많이 번영이 돼 갖고요. 뭐 한국 전쟁이 곧 발발할 거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종말이 올 거다.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우리만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해서 종말론의 변형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여과 없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좀 온라인이나 이런 데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하시나요? 네, 일단 미디어 측면에서 보자면 꽤 공을 많이 들인 콘텐츠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표현일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신교의 온라인 콘텐츠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지 않은가. 그 이유는 일단은 목적의식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 또한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음성 언어, 음성 방송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 근데 그냥 지루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재미를 가미해서 접근을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인 방송이나 설교 방송 중심의 개신교 방송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르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접근했을 때 훨씬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 교양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교양 강의의 상당수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입니다. 과제를 내주면 의외로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서 자료를 찾아오는데 네. 모르니까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뭐 전능신교라든가 아니면 몰몬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퀄리티가 훨씬 더 높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퍼져 있고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를 찾게 되면 두 개로 넘어가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그래서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팟빵이나 팟캐스트의 상위 순위를 보니까 대부분이 이단들 쪽 아니면 이교에서 네.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유튜브에서 뭐 예를 들어 기독교 영화라고 친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 우리 CBS나 기독교 영화가 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중국 쪽의 이단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라고 네. 해서 전능신교 또는 동방번개라고 불리는 이 맞습니다. 단체가 네. 또 이런 영화나 그 뭐 퀄리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을 쏟다 보니까 이건 뭐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도 그런 곳에 쉽게 노출되는 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오히려 기독교 다 같은 기독교 아닌가 하는 예, 다른 맞습니다. 걸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종말론이나 이단들이 온라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떤 이유나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유튜브의 매력이 그렇죠. 뭐 굉장히 또 이렇게 그들에게는 큰 장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나 정통 교회보다는 이단들 쪽에서의 이 빨라요. 뭐든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년 가까이가 됐는데 아직도 좀 어렵고 개척교회이고 농어촌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상황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한 곳들이 그렇죠. 많이 있고 네.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온라인 쪽뿐만 아니라 뭐 그동안 많이 이단들이 보여줬지만 그 습관과 생활에 금방 익숙하게 적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3년 내지는 10년 정도 잠복 기간을 거치면서 활동했던 신천지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그동안의 이단들은 교회가 있고 이단이 있다면 속된 말로 서로 맞짱을 뜨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단은 신천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면 설문조사를 하러 온다든지 꽂혀있는 책들이 이단들의 서적들이 많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데에도 이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시청자들이 모두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네네. 여길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포교하고요. 홍보하는데 열심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지 않는 이단 또는 말 많은 단체가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절대로 이들은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기에 한국교회의 대처가 필요한데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대처나 이단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늦는 편인 것이 풀어야 될 숙제이자 과제이지 않나 싶어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것 같기도 예, 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하는 단체들의 성향이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아예 공개적으로 예. 기독교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신들의 세를 넓히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속해서 뭐 소위 말하는 포교 활동을 이어왔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 문화,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그것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문화를 당연히 이들의 포교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만큼 확산세도 빨랐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들고 싶은 건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했다라고 보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가 이제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한 사회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IMF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IMF가 있었고 밀레니엄이 넘어왔고 그리고 뭐 외환위기, 뭐 세월호 사건, 뭐 그 전에 테러도 있었고요. 이제 불안감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까 초고도의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불안한 심리를 잘 파악을 한 상황에서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근데 기존의 종교가 아닌 어떤 색다른 그리고 또 자극적인 또 굉장히
혹할 만한 콘텐츠들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이들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작년에 대구 신천지 단체에서 20, 30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제가 그 결과를 봤는데 20, 30대들이 높았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했다라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불안한 심리. 특히나 오늘날 지금 뭐 MZ세대다 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이제 20, 30대라고 하는데 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이용한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온라인 확산에 큰 도움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종교나 포교하려고 하는 목적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문제를 혹은 우려를 갖는 이유는 그 종교가 이제 지향하는 어떤 메시지랄까 그것이 어떤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고 특히나 이제 종교적인 언어를 활용해서 음모론이랄까 사탄이랄까 아니면 좀 시한부적인 종말론 등을 이제 퍼뜨리는 예, 예. 그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나 내용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요즘은 이단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이단들이 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말 많은 단체, 아직 이단으로 규정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단성이 있거나 사이비성이 있는 단체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교회이든 이단이든 유튜브 안에서 가짜뉴스가 참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의 문제점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기본적인 것들의 문제를 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 엄마가 백신 주사를 맞지 않겠대요. 네. 만약 엄마를 맞히게 한다면 가족과 단절하겠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유튜브의 음모론 관련된 내용 백신 주사를 맞게 되면 뭐 666 베리칩 에서 적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문제로 네. 엄마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면서 절대로 맞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2년 가까이 요즘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늘은 좀 외도를 해야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듣다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한번 말씀도 듣고 싶다. 그래서 돌리는 중에 정말 말을 잘하는 겁니다. 구독자가 몇만 몇십만 정도 되는 거기 흠뻑 빠지게 되면서 결국 미혹 노출되어지는 경우들의 사례가 많은 걸 보면서 저는 뭐 일일이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에 가장 심각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검증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예방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관계를 맺는 것에 문제성 종교에 그렇죠.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네네. 어떤 것도 우리가 검증 없이 관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네네. 저는 좀 방점을 찍고 싶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특별히 다음 세대 이 어린 꼬맹이들이나 중고 청년들은 뭐 사실 엄마 아빠의 터치는 받지 않고 유튜브에 접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상당히 그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워낙 많이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점을 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오랫동안 사실 이단 한국 사회의 이단 문제를 연구해 보신 분으로서 소장님께서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가시 TV 같은 이런 미디어가 아니니까 네. 막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런 이단 채널들이 있더라 하는 정도 좀 정보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부분 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 평강제일교, 몰몬교, 안식교, 다락방. 그러니까 네. 모든 이단들이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정말 이런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어렵지만 이들은 생각보다 쾌재를 부르면서 지금 활약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이 말 많은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오프라인에서 종교를 하나 꾸릴 때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교주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데 1인 미디어 독립 시대가 되어지면서 아무 것이 없어도 네. 자신의 믿음과 네. 생각과 신앙을 설파하는데 조금만 말 잘하고 조금만 이 뭐 그렇죠. 만듦새가 괜찮다면 구독자 수가 순식간에 상향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거는 확인, 검증
해서 그동안 유튜브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제시해 준 분들이 많았고 저희도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뭐 유튜브에서 이단 분별하는 11가지 지침 같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 만들고 있고 각 교단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더라도 네. 교회에 여쭙고 또 교단에 여쭙고 저희 같은 또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 김밥을 하나 먹더라도 상했는지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우유를 하나 드셔도 유통기한 확인하는 그런 소소한 습관이 영적인 꼼꼼한 습관으로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피해를 우리가 양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네네. 그렇다면 이제 한두 번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 채널을 공식 명칭으로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이단들의 명칭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신천지라고 알고 있지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정확한 이름이고요. 구원파라고 알고 있지만 구원파는 한 번도 구원파란 이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별명이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들만의 이름이 있어요. 뭐 기쁜 소식 선교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을 알아두면서 정확한 이름으로 나오는 유튜브는 쉽게 분별이 가능하지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뭐 100년이 넘게 이 땅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단인데 워낙 영어, 교육, 또 문화, 식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안식교에 대한 이단 문제점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분명한 이단은 맞거든요. 한국교회가 규정한. 근데 이 안식교의 유튜브의 활동도 대단하지만 그 아류들이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앤드류 강이라고 하는 손계문 씨, 강병국 씨, 생애의 빛, 그리고 11 HN이라고 해서 방송 입구에서요. 이 안식교 계열의 인물들이 유튜브 채널에 많은 구독자가 지금 몰리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이 예언과 또는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또 새로운 뭐 3차, 4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어떤 위험성과 또 버거움을 주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찾게끔 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말 관련되어서의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연약한 심정을 결국 포교로 미혹으로 이어가는 그런 일들로 저는 기억나는 요 세 가지가 있고 또 요즘엔 재미나게도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기도로 해결이 가능하다 해서 저는 처음엔 너무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구독자가 또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건전한 그 지나친 종말관에 대한 주장 그리고 지나친 교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설교자나 이런 배경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거 내가 계속 교제하고 또 교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만 이 목사님이 어느 교단 소속의 목사님인지 이 단체가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어떤 정보들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도 딱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온다라는 게 좀 놀랐고요. 이 교수님 보실 때 이런 종말론, 음모론, 사탄론 형태의 이런 이단, 사이비 혹은 이런 온라인 매체를 보시면서 뭐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첫인상이 항상 여기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 빠져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결국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종교를 정의할 때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공인된 고등종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조금 더 발전시키자면 이 사회에서 책임을 다한 시민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상식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종말론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식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의 뜻 자체가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최고의 것을 가르친다. 그 최고의 것은 각각 종교의 진리에 귀의한 상태에서 그 진리를 배경으로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종말론을 예를 들자면 나의 구원 외에는 관심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특정한 교주나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삶,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도 굉장한 혼란감을 줄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백신을 거부한다 아니면 다른 음모론을 제기한다라는 것도 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감을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만 가지고 기준을 삼아도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곳의 특징이랄까요? 제일 경계해야 될 이유랄까? 그런 것들도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어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자꾸 우리가 이단 관련되어진 그 교리나 내용이 나오게 되면 한국교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거나 말씀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구원파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이 문제의 뭐 진실을 찾는 과정도 필요했지만 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말할 수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역강의와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종말론을 주제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을 자꾸 꺼리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결국 종말관에 대해서 건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좀 진일보하고 공격적인 그런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시길 꺼린다 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도 그쪽과 관련된 라고 하는 오해 받기 싫고요. 또 워낙 모호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곡해가 되어질까 염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빠르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진일보한 대처가 되어져야 될 텐데 항상 소읽고 외양간 아니 소읽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이번에 유튜브에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또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도 나누겠지만 이 문제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면 사회에서는 이미 그 조직 안에 포교되어져 있고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기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온라인 상에 미혹되어진 상황은 어떤 조직 안에 지금 그 몸이나 마음이 100% 거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지경의 것에 있는 것만큼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의 상황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심정 갖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대처를 좀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종말관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섬김과 나눔 사랑으로 접근한다는 뭐 이단은 자기의 신장을 떼주면서까지 접근하다 보니까 이건 받아들이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섬김과 나눔 사랑 빛과 수금의 역할에 건강한 역할들 그리고 오죽 성경 공부가 없으면 이단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나 해서 철저한 교육과 이런 성경 공부 등이 진행되어지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이단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것만 아니라 가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진짜는 더욱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조금 쉽진 않지만 이 코로나 기간을 자꾸 힘들다고만 뭐 대면 예배를 드리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이런 걸로 소모적 논쟁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교회가 교회다운 본질을 잃지 않는 이단과의 대적에 있어 좀 더 지혜롭게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즘에 교계 소식 들으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그 이단과의 논쟁이나 그런 것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믿고 바라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말씀이셨고요. 이 교수님 그 이런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점령이라는 표현을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득세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나 이단이야 나 사이비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회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뭐 일부 단체는 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헌신적인, 사회의 헌신적인 모습, 제가 조금 전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역으로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진 개신교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아닐까, 그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존 피스크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자면 능동적 수용자들이 많다. 다시 말해서 채널을 보면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재생산을 계속해서 해내는 거죠. 근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댓글도 많이 달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뭐 기독교 콘텐츠에 비해서 댓글량도 훨씬 많았고요. 좋아요도 훨씬 많았고 구독자 수도 훨씬 많다라는 건 그만큼 능동적으로 재생산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산세가 빠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내용인데요. 기독교 콘텐츠가 너무나 적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다. 프로그램도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기독교 콘텐츠 중에 구독자 수가 많은 건 대부분 1인 콘텐츠예요. 물론 이 1인 콘텐츠들이 나쁘다, 뭐 영향력이 적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대부분 기독교 콘텐츠는 설교 방송 아니면 주일 예배 실황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사회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 성경 공부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고 일부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객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고 수도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콘텐츠들이 더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대책이랄까?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 좀 말씀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신앙의 관심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나단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는가 하는 책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의 복음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복음 이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사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주적 차원의 복음이라고 조나단 도슨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에 얽매여 있다 보면 이런 종말론이나 음모론 같은 데도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교육이나 신앙 자체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와 멀어져 있는 상황이죠. 소통을 하고 싶어도 소통을 하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겪는 질문들을 이제 잘 이야기할 수 없고 대답을 바로바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일상생활 속에 신앙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가 아,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삶과 신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당신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콘텐츠, 오늘 이야기를 한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지만 기독교인 스스로도 그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비기독교인들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요즘 말로 하면 공공성,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상의 신앙이란 게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 목사님이나 교주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는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알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세 가지로 우선 네. 가정에서는 우리가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낯선 사람 조심해 길 조심해 아, 네. 또 마스크 꼭 잘 쓰고 라고 하는 인사를 한 번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꼬맹이들에게는 놓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니지만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끼리 경계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는 2단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 검증의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교회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교육과 또 우리의 신앙이 공고한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분명한 잣대가 마련되어지어서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건 좀 이상한데? 그래서 관여하지 않는 정도의 충분한 신앙과 믿음이 갖춰질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 교회에서의 교육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2단에 대한 교육도 교단마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2단 경계 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2단 교육을 좀 진행하여서 우리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정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와 2단들이 맞물리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도 뭐 문화관광부 쪽이나 뭐 담당자분들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종교의 자유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뭐 윤리 도덕 아주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2단 사이비의 문제를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 관련된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것이 저쪽 서산 법원에서 있었는데 이 신천지 청년들이 내가 청년의 때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것에 신천지가 나의 청춘을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게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나라 정부에서도 사이비 이단 문제가 반국가 반사회 반도덕 반종교적인 문제로 심각한 양상을 띠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지만 한 발자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또 나라와 정부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모든 박자가 맞춰진다면 전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뭐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계속되는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세상은 앞으로 더 광활해질 겁니다. 신종 감염병으로 그 속도가 빨라졌을 뿐인 것이죠. 수천 년을 이어온 기독교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을 보수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도구를 잘 활용하는 데에도 있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으로 혼란한 이 시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CBS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